좀 기다리랬다고. 저기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. 귀여워. 오늘은 발 씻겨야겠다. 베지테리아 발 씻자. 테리 들어와. 강아지 왜 이래? 분이 안 풀려? 엄마가 시킨 게 분이 안 풀려? 응? 화나? 화가 막나? 테리야? 응? 화가 나? 왜 앙! 해? 응? 가져와! 가져와! 어? 주세요. 나. 되나? 되나? 나? 나? 누나? 나? 나? 드세요, 나? 옳지. 그래. 방금 오빠랑 통화했는데 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현관 가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. 아빠? 되게 아빠 기다려? 아빠 조금 이따가 올 건데. 응? 테리야 아빠 지금 안 오고 조금 이따가 올 건데 기다릴 거야? 거기서 기다릴 거야? 테리 아빠? 아빠 좋아? 아이고 예뻐라. 테리야 테리야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? 테리 아빠? 응? 아빠 어딨어? 옷 갈아입고 씻기 전에 그것도 하고 해야겠다. 더운. 응.
어, 괜찮아 이제? 내가 아까 테리 발 씻겼거든? 근데 테리가 기분이 나빴는지 막 비비다 갑자기 흥! 이렇게 했어. 별말은 아니지? 제가 요즘에 영상이 조금 뜸했던 이유랄까? 그런 거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데 테리랑 커플룩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조금 만들어서도 입히고 뭐 찾아서도 최대한 맞춰서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작은 마켓인데 그래도 이게 작다고 해도 제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고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. 뭐 정해진 시간은 없었는데 마켓과 사업자가를 내야 뭐가 가능하고 이래서 시작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찾는 과정에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영상에 거의 손을 잘 못 대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테리데이즈라는 테리 인스타 아이디를 따서 리플룩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어요.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제가 자본금이 빵빵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와 제 동생 그리고 테리 이렇게 셋이서 모델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. 지금 쇼핑몰은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. 네이버에 테리데이즈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조금 부끄럽지만 뜰 거예요. 그거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경도 하러 가주세요. 아마 평소에 보지 못했던 테리의 모델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이거랑 테리 옷이랑 세트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테리랑 커플로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개플룩이거든요. 오늘 완전 개플룩 세트로 입고 왔어요. 나는 테리데이즈 사장님이니까